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아, 정수 씨. 네. 오늘 설문조사 결과가 냈어서 가져와 봤는데 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주사요. 주사도 무섭고 갑자기 의사가 되게 정색할까 봐 너무 무서워. 갑자기 아, 이거 굉장히 어렵겠는데 뭐 이렇게 막 불치병 얘기할까 봐. 무섭죠. 근데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납득이 가는 당장의 네. 걱정거리가 사람들이 병원비래요. 맞아요. 맞아, 갑자기 맞아. 목돈 나갈 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잖아요. 병원비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우리가 그 은퇴 이후에 돈이나 뭐 이런 재무적인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건강도 많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은퇴 이후에 들어가는 의료비 문제예요. 잘 준비했네. 맞아요. 저희 모두가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건강한 노후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방법 과연 없을까요? 59세 보디빌더에 도전한 가수 인순이와 마음은 영원한 소년 야동순재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미있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심신의 건강.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노후 대책의 중요 화두로 꼽히는 건강과 의료비 문제. 앰뷸런스 소리가 남일 같지 않다면, 건강이 불안하고 병원비가 두렵다면 오늘 방송을 주목해보자. 예,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는데요. 경제적 은퇴를요, 60세에 한다고 해도 약 40년의 노후 생활을 보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은퇴 시기별 주요 특징과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되는 간호의 시기,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보장자산 준비 방안에 대해서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활동의 시기입니다. 자, 시기의 이름답게요.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은퇴 전에 하지 못했던 여행들도 많이 다니시고요. 여가생활, 취미생활들도 하시는 단계시죠.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은퇴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단, 창업 등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잘못하다가는 애써 모아놓은 은퇴 자금을 한 번에 다 소진해버릴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시기는요, 반대로 몸에 좀 힘을 빼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회상의 시기입니다. 자, 활동의 시기에 비해서 건강 상태는 좋지 못하고요. 모아놓은 은퇴자금도 은퇴자금은 한정적인데 반해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생존할지 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넘어서 활동까지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이 회상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종신토록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노후 상품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생활에서 가장 늦게 시작하고 가장 짧게 끝났으면 좋을 시기가 바로 이 간호의 시기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남녀 기대 수명이요, 82세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선진국 지표로 활용되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남자는 1년, 여자는 2년 더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오래 사는 것보다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보다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라는 걸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란 뭐냐면요, 기대 수명에서 크고 작은 병 치레를 한 기간을 뺀 수명을 말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몇 살 정도 될까요? 예,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로 발표됐습니다. 즉,
82세, 기대 여명이 기대 수명이 82세라고 했는데요. 크고 작은 질병동으로 약 17년 정도의 병치레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자, 중요한 것은 심신이 연약해지는 간호의 시기에 이런 부분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이 부분은 잘 알 수 있는데요. 평균 의료비의 3배 이상을요, 70세 이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노후파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의료비입니다. 넉넉지는 못하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오다가도요, 이 간호의 시기에 생각지 못한 의료비로 인해서 노후파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대수명 연장으로요, 주요 질병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호의 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대비하면 좋을까요?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비재무적인 요소 중에 어떤 게 들어갔죠? 예, 건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요,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이 간호의 시기의 시작을 늦추고 가장 짧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보장상품으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의 자료에 의하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쳐서요, 가구당 약 7건의 보장상품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장상품이라는 것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장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은퇴 레드존, 50세 전후 대상자를 중심으로요, 이 간호의 시기를 대비한 효율적인 보장상품 준비 방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상품을 가입할 때는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장 내용입니다. 자, 2016년 주요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요, 60대 이상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2위는요, 심장질환이었고요. 3위는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즉, 보장상품을 가입하실 때는요, 이런 사망 원인과 관련된 주요 질병의 보장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기가입하신 분들은 기가입된 상품에 이런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적절한지를 파악하셔서 꼭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족력 등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질병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시는 분들은요, 여러 보험사의 보장 상품을 통해서 중복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장 기간입니다. 보장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보장 기간이 짧으면 70세 이상,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의료비의 3배 이상이 들어가는 70세 이후에 간호의 시기를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이요, 40년대생이세요. 자, 근데 이때 한참 때 가입하신 보험 만기를 보니까 60세 만기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0대이신데 진짜 보장이 필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더 이상 어떻게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보험 상품이라는 게요, 나이가 들어선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가입이 되더라도요, 보장 대비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 등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군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 은퇴 레드존에 계신 50대 전후의 분들께서는요, 반드시 기가입한 상품의 보장기간을 확인하셔서요,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추가적으로 꼭 가입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험료에 따라서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 갱신형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가 변동하는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갱신 기간은요, 보험사 상품별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보통 1년에서 5년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요, 보험료가 확정적이지만 갱신 기간이 되면 보험 대상에 대한 위험률을 다시 체크하여서 보험료를 변동시킵니다. 자, 이 갱신형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요, 실손 보험 상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갱신형 상품은요,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확정되고요, 갱신 기간이 따로 없고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품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대상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요? 예, 비갱신형 상품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대상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요, 반대로 갱신형 상품이 유리합니다. 왜요? 갱신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계속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 대상별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할지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할지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 60대 이상의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뭐였죠? 예,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요,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장 대상에 대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보장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갱신형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선택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자, 보장, 효율적인 이 간호의 시기를 대비해서 효율적인 보장 상품을 준비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예,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과 보험료의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85이 되셨습니다. 만성적으로 고혈압과 관절염이 있으시지만 이제까지 큰 병치레 없이 정정하신 편이었고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나니 요즘 자꾸 여기저기 아프시다며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이러십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보험은 이미 만기가 지나 있고요. 다시 보험을 들고 싶어도 제한이 많던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프니까 노인이다 이 말이 또 아, 너무 슬픈 생각나네요. 노래예요. 네. 근데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만기가 지났다는 건 이 환급금 목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또 그 연령이 이제 많으면은 보험 재가입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각종 제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앞서도 얘기 주셨지만 기대 수명이 길어졌어요. 네. 그런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각종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뭐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가입까지 제한되고. 서글퍼요? 네. 어떻게 해야지 이 서글픔 좀 털어낼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부터요. 보험 만기가 100세인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기간하고요. 가입할 수 있는 데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보험사 상품별로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보통 70세에서 75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보장성 상품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이럴 때는 그냥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생각으로요. 적금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간호의 시기에 대비한 의료비를 충당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 연금 그걸 잘 챙겨나가면 예예 네.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70세부터 75세까지 이제 가입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네. 69세 때 적극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아, 그런 방법도 좀 활용하는 거 좋을 네. 것 같네요. 되나요? 말 되니? 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도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으면 네. 일단 가입은 될 수는 있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 효과가 떨어지죠. 아. 비효율적이네요. 비효율적이죠. 예. 그냥 적금을 해서 준비를 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이제 당뇨, 이제 혈압 같은 이제 지병 등이 생길 때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레드존 50세 전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 멍청한 생각이 아주 현명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와이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제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만 해도 5개가 넘고요. 자기, 자기 지금 죽으면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못 나와도 15억 원은 나온다. 이러면서 은근히 흐뭇해합니다. 가끔씩은 제가 빨리 죽길 원하는 건 아닌가 싶어 서운하고 무섭습니다. 농담이고요. 실비만 2개, 암보험도 종류별로 여러 개 들었던데 중복 가입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통 그 남편 앞으로 네. 이렇게 보험을 좀 빵빵하게 들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슨 심리입니까? 이게 걔를 타겠다는 건가요? 빨리 보내겠다는 건가요? 뭐죠? 네. 그러게요. 사실 네. 근데 이게요 많이 들어놓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종 상황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엉뚱한 돈이 나가기도 하고 예. 이것도 분명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얼마 전에 이제 법인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요. 네. 이거랑 좀 비슷한 사례라서 네.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10억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로 또 예.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의 보장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입하신 상품을 저한테 주셨어요. 증권을. 네. 그래서 쫙 분석을 해봤는데요. 진짜 10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꼭 비행기에서 사고를 당해야 되고 공휴일에 사고를 당해야지 10억 원이 나오는 공휴일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남다라는 거죠. 공휴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이 15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한번 조건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인 보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반 이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효율성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복하여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실손과 암보험에 대해서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실손보험을 먼저 드리면 실손보험은 한 건에 가입하든지 5건에 가입하든지요. 보장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복 가입하는 형태 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실손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분은 한 건의 실손보험만 남겨두고요. 나머지 보험 상품은 실손보험 상품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암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중복 보장을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 가족력 등이 있잖아요.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심장과 뇌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좀 위험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거든요. 이럴 땐 뭐 A보험사라든지 B보험사라든지 여러 보험에서 중복 가입하셔서 그 특정 질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시는 방법도
좋으신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실손보험을 일단 한 건으로 정리하시고요. 네. 암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시는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납입보험료 대비 무리가 안 되신다면 또 뭐 가족력 등의 특정 질환이 걱정돼서 가입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예. 그 의료비를 대비하려고 이제 보험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효율적인 보장 상품을 가입할 때는 총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보장 내용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을 위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요. 60대 이상의 주요 사망 원인인 1위 암, 심장질환, 네. 뇌혈관 질환 등의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 내용이 꼭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장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보장 기간이 짧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의료비예요. 70세 이후에 3배 이상을 사용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0세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보장 상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끝으로 보험료인데요. 아무리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이 좋더라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럼요. 보통 보험이라는 상품은 장기 상품입니다. 20년 이상을 납부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소득 대비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 이내로 가입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보험료로 이 간호의 시기를 대비하신다면 노후 파산과 같은 문제에서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이랑 대화를 계속 나눠보면은 아 지금 내가 목욕탕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왜요? 뭔가 이렇게 울림이 목욕탕 발성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성대가 목욕탕 성대까지 네. 동굴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사실 말씀 주신 내용도 네. 뭐 저희한테 너무나 유익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실손 두 개 가입을 했거든요. 정리하라고 정리하라고 하시는데도 랭크 하나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확히 어떤 질병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보장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빨리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 같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시간이 분명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꼭 보셔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선배님들이 은퇴 후에 가장 후회하는 게 과거에 건강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거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챙겨가고 이렇게 방송 챙겨보시면서 의료보험 보장 상품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의료비 대책 여러분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은퇴 플랜 평생소득을 부탁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